오늘 아침도 말씀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9장의 내용은 우선 하나님을 떠난 그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태가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많은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와서 많은 제사 드리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에 있는데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남으로써 응답받고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 같은 삶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 빛 가운데서 가는 삶이나 하는 그 리트머스 테스트는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기도 응답 받은 경험이 없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둡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흐므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갈 길을 알지 못하듯 그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른 길인지 알지 못했다. 세 번째 그들의 상태는 평강이 없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음에는 죄책감과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상처가 있을 뿐이지 하늘로부터는 평강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황폐와 파멸이 있다. 그래서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파멸의 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또 듣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들이 기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니죠. 긴급한 상황에 울면서 기도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 거지만은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같은 삶을 살 때 우선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 환한 빛이 임하여서 마음이 기쁘고 평강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소원을 들으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풍성함이 있고 또한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유다 땅에 여러 가지 편만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제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이어 더러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는 악독을 내미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유대인들인데 그들 사회에서는 살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미국에서는 늘 보는 거라 뭐 이상하지 않겠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사회도 살인이 있었고 또 폭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남을 속이는 사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말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런 일이 편만했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공의를 지켜야 될 그 법관들이 뇌물로 판결을 구부리는 일이 있었고 또 백성들은 허망한 것, 우상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이 미국 사회에 비교해 보면 미국 사회는 어찌 더 심각한 상황이죠.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경험담을 듣는데 사업하는 분들이 어려운 게 그렇게 술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끄떡하면 뭐 이렇게 좀 다치거나 뭐 넘어지거나 하면 가고 변호사랑 짜갖고 술을 해갖고 엄청난 액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거
공정히 판결하면 대개 보면은 그 사람들 편해지는데 법관도. 그래갖고는 아예 그냥 코트 밖에서 셀을 하느라고 어떤 사람은 그 사업체를 문을 닫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참 이와 같은 사회가 공의롭지 않은 사회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 사회가 점점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결국은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그와 같이 점점 망가지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것을 마치 닭이 독사의 알을 품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독사알인지 결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멍청하게 이 닭이 자기 알을 품지 않고 독사해를 뭐 알고 품었는지 모르고 품었는지 모르지만 품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화가 될 때 이 독사가 나와갖고 심지어는 물을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주신 그 같은 비전을 품어야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고 품고 그것을 따라가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품는 것이 나아가고 우리를 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마치 거미줄로 옷을 만드는 그런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헛수고 하나님의 진실함이 없는 그 같은 행위로 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헛수고 헛종교생활에 불과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그 같은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또 본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많은 죄를 인하여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백성이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과적으로는 긍휼이셔서 이제 구원하실 것을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래서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멸망해져 나가는데 아무도 이 백성들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중재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속하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용서하셔서 결국은 구원해 내신다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멸망시켰던 그 하나님의 원수들도 보복을 하실 것이다. 18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이 하나님의 물론 심판의 도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결국 민족들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는 축복하고 위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거나 해롭게 하면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날이 올 것을 이제 이사야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올 때 강물같이 갑자기 넘치게 될 것을 옳게 될 것을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그 구원을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특별히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그 같은 사람들에게 자기와 자기의 그 민족의 죄를 아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이 언약이라는 것은 마치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간음하고 남편에 대해 부정을 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마치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결혼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결국 다시 되찾아오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이제 골로새서의 서문에 해당되는 글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지금의 터키 에베소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바울의 영향을 통해서 은혜받은 에바 브라라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설립 목사님이 누구냐? 에바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바브라를 통해서 지금 골로새의 성도님들이 있고 그들이 아주 아름답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이 바울은 너무 기뻐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골로새 성도들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이 넘치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성장하여 나아가길 원하시는지 그 모습을 잘 기억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강건해져서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같은 것이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특별히 성도를 섬기는 그 같은 분이라면 여기에다가 그 자기 가정교회나 가족이나 성도를 두고 기도하면 너무나도 좋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일을 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레이스 인칸도 과정을 배웠죠. 그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약시대 보면은 모세도 그렇고 선지자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보였어요. 근데 그들이 보이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는 하나님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나타나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그 같은 나타남입니다.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하는 이 말을 언뜻 읽게 되면 그러면 뭐 예수님도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다가 어느 한 시점에 태어나신 때가 있었던 것이냐 이렇게 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서기 300년 정도에 아리우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는 홀로 아버지만 신적인 존재시고 아들은 어느 한 시점에서 피조된 자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거죠. 그는 아버지와 똑같은 신이 아니다,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까 거기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 역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설명할 때 캐피털 G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냐고 스몰 G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몰문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게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단으로 교회사에 보면 정죄가 됐습니다. 근데 아리우스가 이와 같은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뒷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뒤에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피조물이 아닌 것을 확실히 드러나는데 그걸 읽지 않고 그것만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 그래서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만물이라는 말이 네 번 반복되는데 모든 피조물 만들어진 그것을 만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만물 안에 그리스도가 포함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이 만물을 지으시고 또 만물을 그를 위해서 지으시고 또 지금도 만물이 주님 안에서 서 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만물을 손에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지금도 손을 딱 놓으면 만물이 그냥 존재가 그쳐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라면 이분이 피조물이겠습니까? 하나님이겠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떠한 피조물이 아니고 어떤 것에 의지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이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그분을 위해서 지으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지금 존재하는 엄청난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성경을 읽을 때 다 보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고 해석하다가 그렇게 이단이 돼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난 자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되시고 하나님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주 긴밀한 관계. 어느 정도 긴밀한 관계냐? 머리와 몸의 관계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의 몸에 머리가 다 하나씩 달려있죠. 근데 비유적으로 보면은 그 머리가 그리스도요, 여러분은 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운 관계고 밀접한 관계입니까? 머리 따로 몸 따로 가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의 그 정체성을 알 수 있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알 수 있고 우리 자신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짧지만은 대단한 그런 진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한 구절 은혜 받을 구절은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래서 예수를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우리 교회와 우리와 몸과 머리의 관계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것을 말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내리고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또 신으로서 가진 독특함이 있지만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아버지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게 처음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 포함되죠. 우리가 죄속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또 택함을 받고 또 거룩하게 되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이 그리스도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이 우리에게 문고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받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계속적으로 교회에 우리에게 흘러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성령님의 그 같은 존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배를 한번 만져보세요. 이 배. 이 배가 성령님이 이 안에 충만하시고 여러분이 충만하면 이 배에서 전 세계로 여러분의 주변으로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배가 뜨뜻해질 때 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구나. 어떤 때는 이거 내가 뭘 잘못 먹었나 그랬는데 신기한 게 이 성령 충만하면 진짜 이게 뜨뜻해지더라고요. 근데 뭐 나만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근데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계시다가 성령이 충만하니 내 주변에 흘러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우리 안에 이제 허락된 이 성령의 충만을 그냥 내둘 거냐는 거예요. 그 충만함을 받는다고 주님이 돈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이미 너희들이 받아서 누리라고 이미 허락되신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가서 사모하고 구하게 되면은 이 충만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그 충만함,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그 생명과 주님의 능력과 그 지혜가 주님을 믿고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지금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는 너무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의 충만함을 이 세상에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때는 의식 못해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그 백성들은 그런 것들이 현상적으로 나타나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공연하지만 헨델의 메시아 보게 되면 이 헨델이라는 사람은 이거를 56세 때 작곡했다는데 이것을 제대로 연주하려면 길게는 2시간 반을 연주해야 되는 대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짓게 된 동기를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짓기 전에 4년 전에 중풍이 와갖고 이 작곡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을 했지만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오페라단도 만들고 했는데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심하고 그리고 끼니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참 어려웠댔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막 잘 나가던 사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하루는 집으로 오는데 교회 이렇게 지나다가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재기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다. 하는 것마다 안 된다. 주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면서 막 이 간절히 기도를 하고 집에 딱 도착했는데 소포가 와 있더래요. 근데 소포에 보니까 어떤 시인이 핸들한테 이거를 곡을 만들어서 이것에다가 붙여갖고는 오라토리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보면서 아이고 참
1급 전도회를 시인이 뭐 자기가 하나님 영감 받았다면서 약간 이제 교만한 마음으로 버리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번 보냈으니까 쭉 보는데 마치 전기에 감전된 식으로 갑자기 그 내용이 감동이 돼서 확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다 보면 다 성경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순환에 대해서 성경의 구절들을 만들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순간부터 아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 거의 먹지 않고 거의 자지 않고 이거를 계속 악상이 막 떠오르는 걸 미친 식으로 막 이렇게 악보를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24일 만에 딱 완성이 됐는데 뭐 나머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거를 듣는 순간 그냥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왕이 이러죠. 벌떡 일어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작곡할 때 옆에 있는 하인이 보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충만한 애가 이 작곡가에게 임하니까 도무지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이 사람이 그냥 확 바뀌더니 완전히 신들렸죠. 그래갖고는 진짜 주님께 대대로 영광 돌리는 대곡을 완성한 같은 작곡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말합니까? 작곡가도 주님의 충만한 것을 받으니까 절망적인 순간에서 재개학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대대로 영광 돌리는 그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가진 거 없고 절망적인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 스스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연결이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이 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신 것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삼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의 충만함이 허락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정에 맞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충만한 애가 임하여서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업가, 의사, 가정주부 그건 상관없어요. 주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키는 내게 있고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다 놀라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밴딩머신 버튼 누르는 식으로 5분 기도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면 그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가셨어요. 40일 금식하셨어요. 철학기도 하셨어요. 새벽기도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도로 기도했으면 우리는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5분 기도했다고 미철 기도했다고 성령님 내 기도 안 들어줘요 하면서 삐질 게 아니고 우리는 같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여러분이 치를 각오가 됐냐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지 안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마른 사람처럼 진짜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누리시고 나만 누린 게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과 나누시고 주님의 축복에 통로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을 이미 약속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함으로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주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오늘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니? 충만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니?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죄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에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번 한여름 성령 집회에 큰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정결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길 원하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 금요 성령 집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역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길 원하신 충만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그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큰 영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고 이 충만한 가운데 나누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오.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오. 깨끗케 하여 주시옵시오. 성결케 하여 주시옵시오.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령 충만함을 받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깨끗한 받을 지어다. 휴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 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깨끗한 받을 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져라.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깨끗한 받을 지어다.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도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금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또 한여름 성령 집회를 위해서 그리고 크라나 땅을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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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지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